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엔 경제범죄형사부 외에 대검 회계분석수사관도 합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수익의 돈의 흐름 규명에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곳곳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여럿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대장동 의혹 사건에 등장하는 수상한 법인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천화동인 사호의 실소유주로 1,007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모 변호사.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영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지만 5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남 변호사는 곳곳에 정체불명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급자였던 이모 씨를 동원해 지난해 말 통신 판매 업체를 만들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유원홀딩스와 전화번호가 같았습니다. 본점 주소지는 남 변호사 소유인 NSJ에셋과 겹칩니다. 천화동인 4호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인 한 부동산 개발 업체도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모 회계사의 친동생과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 씨의 부인이 공동 대표였습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모 회계사도 식품회사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로는 정 회계사 아내가 등재돼 있는 등 사실상 가족회사였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흐름과 이들 법인과의 관련성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